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가 공식적으로 욕설 사용을 허락해줬다고 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로블록스에서 채팅창에 욕설을 치고 인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지난번에 로블록스가 예고했었던 업데이트, 점점 높아지고 있는 유저들의 나이에 맞춰서 욕설, 로맨틱 테마, 도박, 알코올과 같이 원래 금지했던 것들을 허용한다고 했었지.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게임도 등장했고 소개팅 어플을 따와서 만든 게임도 등장했다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삭제한 적도 있었어. 이번에는 로블록스에서 욕설을 허용해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17세 이상 유저에게만 허용해줬다고 해. 거기다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17세 이상으로 제한된 게임 중에서 게임 개발자가 격한 언어 허용을 체크해야만 쓸 수 있지. 또 모든 욕설이 전부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채팅 필터가 약해져서 어지간한 욕은 된다고 해. 한글 욕도 가능한지 테스트해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한국에서는 17세 이상 이용 가능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가 불가능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욕설 채팅을 여전히 볼 수 없어서 사실상 업데이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